방송 작가들은 또라이다. 어우, 개또라이. 왜 또라이에요? 요 근래 내가 실은 몇 분의 작가들을 봤거든. 그거에 앞서서 내가 얼마 전에 끝난 방송인데 TVN에 그 이병헌하고 김혜자 선생님하고 나오는 그런 유심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득 TV를 딱 틀었는데 그게 재방송이라는 걸 봤어 내가. 근데 김혜자 선생이 이병헌하고 엄마하고 아들로 나오는 관계인데 김혜자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죽은 남편도 죽은 딸도 죽은 남동생도 이 죽음이란 단어를 정말 좋은 곳에 갔나 보다고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두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죽음이란 단어를 야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갔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, 참 작가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무렵에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방송 쪽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작가들을 몇 분 내가 봤는데 오 사주가 개또라이야. 정말 그래. 그거는 좋은 쪽으로 또라이죠? 그렇지. 아, 나쁜 쪽 아니고? 감수성이나 이 상상력이, 아, 그 사람들 사주를 보니까 공통된 게 너무 감수성도 많고 생각이 4차원적인 게 되게 많아. 그래서 아마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고, 한 개 드라마나 뭐 하나의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막 작가들이 있잖아. 막 이해가 가더라고.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들,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.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또라이란 표현으로 좀 이렇게 하대하긴 했지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야. 존중해주고 싶어.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자기 팔자에 대해서 궁금한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. 근데 정말 상상력, 감수성 막 이거는 대단하신 것 같아. 존경해. 존경하는데 또라이다. 4차원이야. 정말.